간단히 짚어보는 낭낭의 역사. 낭낭올 낭낭국 낭낭군. 소위 한사군의 낭낭군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낭낭국과 혼동하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도 하다. 낭낭군의 수장은 태수인 반면 낭낭국의 수장은 왕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서기 195년경에 세우지고 서기 37년에 고구려에 망한 최씨의 낭낭국 자리를 서기 108년에 설치되어 고구려와의 전쟁 속에서 변천을 겪으면서 결국 서기 313년에 완전히 고구려 영역에서 축출된 소위 한사군 땅이라고 가르치는 그냥 무지하고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서해 낭낭이라는 땅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한단고기 단군세기를 비롯한 많은 우리의 기록을 무시하거나 내팽겨치고는 남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기록한 것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우리 역사 자료를 무시한 처사에서 나오는 맹탕, 무지로서 제대로 역사를 연구한 사람, 역사학자라고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애석할 뿐이다. 낭낭이라는 말은 이미 배달조선 시대부터 있어 왔다. 소위 한사군의 낭낭군이라는 말은 한나라가 그냥 갖다 쓴 것에 불과하다. 진번, 임둔, 현도도 마찬가지로 이미 단군조선 시대부터 존재하였던 땅 이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하면서 원래 무슨 땅을 무슨 땅으로 바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지 않아 믿을 수 없거나 대충 적거나 양심불량으로 왜곡하여 적은 사료나 주장을 따르는 얼빠지고 정신나간 사람들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서 역사적 사실의 전부는 아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실들을 남기고 있는 한단고기를 비롯한 우리 사료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제세이화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홍익사관의 눈으로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연구를 하길 바란다. 한단고기 등 우리 역사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 소위 역사학자는 진정한 역사학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군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낭낭이라는 땅의 역사를 간략히나마 짚어보기로 합니다. 단군 조선 낭낭올 나라의 시조. 낭낭국의 시조는 단군 조선 천황족인 고불가이다. 즉 서기 전 1237년에 제23대 아울 천황이 숙부 고불가를 봉한 나라로서 천군국에 해당한다. 낭낭이라는 말은 물결치는 강이 있는 땅으로 풍족한 곳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실제 위치상으로 폐수가 되는 지금의 난하의 동서지역에 걸친 군 단위 크기의 나라가 된다. 낭낭올의 홀은 고을을 뜻하는 말이 되는데 지금의 군 단위 크기에 해당하는 땅이 되고 단군조선 시대에는 군에 해당하는 임금이 다스린 것이 된다. 군이라는 글자가 군이 다스리는 땅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단군조선 낭낭올의 강역. 낭낭국은 바레만 북쪽 지역에 소재하였는데 고려와 번안 사이에 위치한 것이 되는 바, 즉 북쪽으로는 고려에 접하고 남쪽으로는 번안 직할지에 접한 것이 된다. 낭낭의 중심지는 폐수, 나나 중류 지역으로서 서쪽에 소재한 고아의 동쪽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폐수 건너에 있는 상하운장의 서쪽에 위치한 것이 된다. 한편 서기 전 281년경에 연나라 진계가 번조선과 경계를 삼은 곳이 되는 만번하는 고하와 폐수 사이에 위치한 것이 되는데 낭낭에서 보면 남서쪽에 있는 것이 된다. 여기 낭낭올이 서기 전 108년에 소위 한사군의 낭낭군이 되었는데 낭낭이라는 명칭은 원래 있었던 단군 조선의 지명에서 나온 것이 된다. 또 한사군에 속하는 임둔군은 낭낭군의 동쪽으로 진번군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지금의 요하 서편으로 바레만 유역에 위치한 것이 된다. 진번군은 원래 단군 조선의 진번국 자리가 되며 이 진번군의 남쪽 바레만 유역에 임둔군이 위치한 것이 된다. 현토군은 낭낭군의 서북쪽에 위치한 것이 되고
구려국 땅의 중남부 지역이 된다. 소위 한사군은 요동반도 서쪽에 모두 있었던 것이 되고 그 군의 명칭도 원래 있었던 단군 조선의 지명 국명에서 나온 것이 된다. 낭낭 땅의 변천사. 낭낭국은 단군 조선 후기의 초기가 되는 서기 전 1237년에 시작되어 내려왔으며 번조선 말기인 서기 전 195년에 낭낭 출신의 최숭이 배에 보물을 가득 싣고 떠나 마안의 수도인 대동강의 왕검성에 도착하여 나래를 열어 낭낭이라 하였던 것이 되는데 이 최씨의 평양 낭낭국은 서기 37년에 고구려 제3대 대무신 열제에게 망하였다. 단군 조선의 낭낭국은 서기 전 1237년부터 서기 전 195년까지 약 1040년간 존속한 것이 된다. 서기 전 194년에 번조선을 차지한 위만의 위시조선은 이후 낭낭, 진번, 임둔, 현도 등을 침공하였으며 심지어 서기 전 118년에는 서암록인 지금의 서요하를 건너 해성의 이북 50리까지 차지하기도 하였다가 서기 전 115년에 패퇴되어 물러갔던 것이다. 서기 전 108년에 위시조선이 한 나라에 망할 때 번조선과 진번, 임둔, 낭낭 현토의 땅이 함께한 나라가 차지하는 바 되어 소위 한사군이 설치된 것으로 되는데 이때 북부여 졸본의 고두막한이 동명이라 칭하며 의병을 일으켜 북부여의 부흥을 꾀하여 한 나라 도적들과 전쟁을 벌이니 소위 한사군 땅의 백성들이 호응하여 들고 일어나 이에 한사군은 유명무실하게 토착인 자치제로 시행되었던 것이 된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는 서기 전 108년에 낭낭군이 설치되고 서기 전 107년에 현토군이 설치되었다 하면서 진번군과 임둔군에 관하여는 설치연도에 관한 명백한 기록이 없는데 낭낭군과 같은 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후 서기 전 82년에 진번군과 임둔군을 낭낭군에 합쳤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진번군과 임둔군이 고두막한의 북부여에 접수된 것을 윤색날조한 것이 된다. 이후 소위 사군은 고구려와의 격전지가 되어 북중국의 영역과 고구려의 서쪽 영역으로서 상호간 동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서기 313년 고구려의 제15대 미천제가 북중국의 낭낭군과 서기 204년에 공손강이 낭낭군을 나누어 그 남방에 설치하였던 대방군을 완전히 축출하고 현도군을 정벌함으로써 사군의 역사는 이후 발해만 유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고 우리 역사의 진심인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